안녕하십니까. 머니파워 윤수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정부는 위대한 국민과 함께 위기를 박차고 회복과 포용, 도약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빠른 경제 회복이 민생 회복으로 이어지게 하고 일자리 회복,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 해결에 전력을 기울이겠다.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에 매진해 선도 국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은 1년이 지난 4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느낀다며 우리는 여전히 위기 속에 있고 국민들은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위기 극복을 넘어 위기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정부의 남은 과제라고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OECD 국가 가운데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를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보란듯이 해냈다며 위대한 국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국민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모든 경제 지표가 견고한 회복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4월까지는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고 설비 투자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소비가 살아나고 경제 심리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호전됐다며 전 세계가 우리 경제의 반등 가능성을 먼저 알아보고 국제기구들이 우리의 성장 전망을 일제히 상향 조정하는 가운데 4% 이상의 성장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완전한 경제 회복에 이르는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회복이라며 최근의 경제 회복 흐름이 일자리 회복으로 연결되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 임기 마지막까지 일자리를 최우선에 두고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파워 윤수인이었습니다.